마수가. 네. 너 뭐 하는 하고? 저는 야설 작가입니다. 야설? 옆집 누나. 옆집 누나는 뭐야? 옆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힘들게 질질 끌고 나와요. 섹시한 옆집 누나가. 그래서 조금 도와드릴까 이러면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도와주신다면 어쩔 수 없죠. 아침을. 밥 먹자. 아재 개그야? 오늘? 심판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뭐 이 자리가 왜 이래? 여기 앉아야지.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때 그거 잘 났잖아. 너무 잘 나왔어. 그 우리 그 저 심판 그 조회수가 잘 나왔어. 조회수 지금 몇만이고? 168만인가? 네가 더 잘 알아. 162만. 야, 아무튼 뭐 네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건 내 알아. 내 댓글 봐서 알아. 네 인기 많대. 내 이름은 내 알지. 고 말숙이 맞지? 맞아. 어디 곳이고? 높을 꼬요. 높을 곳이야? 어디? 아니 그 본가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가명이라 저도 잘 몰라요. 아, 가명이야. 그럼 가명이라고 얘기하지. 일단 묵자. 일단 아유 배고프다. 아, 그 전에 그 저 새해 복. 뭐하는 거야? 야, 와이라노. 카메라 보이지도 않는데. 야, 막 숨으면 어떡해. 갑자기 저러라고 그래. 59살 되셨나요? 아직까지는 5학년 9반이야. 니는 나이가 어떻게 돼? 저도 아직까지는 2학년 9반입니다. 아, 네 생일이 언젠데? 4월이요. 아, 그럼 4월까지는 2학년 9반이야. 근데? 아직 20대네. 그쵸, 아직 20대고 30살이 됐습니다. 아, 만으로 안 하면 네. 이제 3학년 됐고? 네. 와, 되게 동안이다, 네, 진짜. 다 살았습니다. 내는 뭐야, 그러면? 네가 다 살았으면 내는 뭐 이미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나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는? 꽤 오래 사셨습니다. 이거 이제 끓일까요? 이 뭐지? 부대찌개인가? 네, 이거. 어? 네가 이거 먹고 싶다고 했나? 네. 아, 근데 아, 저 착하네. 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절 하면은 분명히 용돈 찔러주신다고 이렇게. 찔러줘? 네,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꿀팁 듣고 절했습니다. 무슨 뭐 청탁하는 것도 아니고 뭘 찔러줘, 이만 뭐 찔러주기는. 어? 용돈을 찔러줘? 가만히 있어봐. 근데 뭐 오늘 와씨 뭐 복잡하다. 니 와 그거 앉아있어 근데. 저 왼쪽 얼굴만 써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뭐 왼쪽 얼굴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솔직히 게스트는 왼쪽 얼굴을 쓰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 똑같은데 뭐 임마 뭐 똑같은데. 니 혼자 생각이야 니 혼자. 이건 뭐야? 마라샹궈인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그 마라 아이가? 마라. 드세요. 마라는 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완전 술안주인데요? 빌드업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 앞에 술이 좌우로 지금 술이 깔려 있는데. 마침 술이 있는데. 술 하나? 네, 저 좋아해요. 주량이 어떻게 되나? 저 두 병 반이요. 소주? 네. 내만큼 마시는데? 무슨 맥주인지는 알고 지금 니 마시려고 하나? 이거 파울라너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명했는데. 나 줘봐. 이게 내 저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파울라너가 이게 따르는 법이 있어. 똑같이 그냥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제대로 따르는 법이 있어. 이대로 맛이야. 이게 또 이 파울라너의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어. 파울라너를 알고 아 괜찮네. 이렇게 좀 기울여 45도 기울이가 이렇게 따라. 다 따르면 안 되고 한 80% 정도.
80% 정도 따른 다음에 나머지 20%는 흔들어. 아! 이게 봤지? 네. 지기제. 독일에서 억수로 이 유명한 맥주야. 아, 진짜. 딱 한 잔 나오잖아. 독일 맥주 유명하잖아요. 어, 이 파울라는 이게 전용잔이다, 이게. 딱 한 캔 딱 들어가도록. 오!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이게 그 정통 그 독일 밀맥주 그 양조 그 하는 그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 갖고 이 거품하고 맛있다. 그 아로마. 그게 풍부하다 이게. 쫙. 와, 거품 와, 지기네. 이게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독일 맥주 중에 이 판매 1위라 하더라고. 응? 이게 시그니처 이게. 아, 시그니처예요? 파울라는 시그니처. 아. 응? 야, 진짜 조합 지긴다. 독일 정통 밀맥주 파울라너의 부대찌개. 와, 조합 지긴. 마! 먼저 마셔. 시원해. 뭐. 아, 잘하는데. 아, 저 광고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 아이가? 시원해. 뺏길 수 없지. 여기 마시면 어떡해. 그 저 짠하고 그 저 건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짠하기 전에 건배사 한번 해라. 그러면 파울라노니까 파울라노로 할까요? 파울라노 뭐 사행시로 해볼까요? 오, 그래 해봐. 파. 파란만장하게 살았지만 오. 이제 울. 울지 말고 라. 라거나 마시면서 너. 너 새해 복 많이 받아. 오. 뭘 우야 이 씨. 반말을 직직했었는데. 연락 주세요, 광고주님. 아, 지긴다. 이게 그 맥주가 독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이 밀맥주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그 아가 그 대놓고 그 안 하고 그래 돌리면서 이렇게 하네. 거 어디서 북이 울렸네요. 어, 와 이거 식사 대용 아이가 이거? 너무 맥주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어? 맛있어서 그래, 맛있어서 이거 식사 대용인데 이거 한 잔만 마셔서 배부르겠는데. 어? 운동 후에 파울라너. 광고 뺏기겠네. 언제 어디서나 파울라너. 역시 너뿐이야 파울라너. 와, 이게 또 그 이게 역사가 좀 있는 맥주야. 무슨 역사가 있는데요? 16세기 미넨에서 시작해가 이게 390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맥주예요. 그 미넨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노?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서 경기를 맞아. 그리고 내년에 아시아 올림픽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짠. 가만있어봐. 광고주가 니한테도 연락했나? 어? 광고주가 니한테도 연락해가 뭘 줬어? 멘트를? 아니요. 작가님이 너무 어려운 멘트를 주셔가지고. 아, 뭘 줬구나, 야한테. 대사를. 맞아.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그 뛰고 있는 FC, 바이에르, 어? 미넨. 그, 이게 메인 그, 파트너 아이가.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와. 맛있다. 아, 진하네. 맞아요. 그 밀, 그 밀맥주의 어떤 그 본연의 어떤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네요. 응? 에이. 아니. 음식을. 아, 맛있네. 이게 근데 종류가 근데 이게 조금 더 딥해 보이는데요? 어, 맞아. 이게 그 다크. 이게 좀 더 헤비한 맛이고. 아. 이거는 그 여기 써 있네. 라거. 맥주 종류잖아, 이게. 이거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할 향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거는 여자들이 안 좋아할 향이야?
라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거는 이건 뭐 다크. 이것만 여자들이 좋아할 향이고. 아니. 이거 두 개는 이거는 두 개는 여자들이 좋아할 향이 아니야? 네. 어 됐어. 얘한테는 안 가겠다. 어, 됐어. 나는 이 라거 한번 마셔봐야지. 아 이거 다 마시. 다 마신 거 보세요. 마셨다는 거 표시를 해야 돼요. 어? 이만큼. 오늘 이거 다 마실 거야. 이거 다 마시. 다 내가 다 마실 거야. 진짜 이거 다 비올 때까지 못 가요. 다 마실 거야. 난 다 마실 수 있어. 마수가. 네. 걔 넌 뭐야? 네? 아니, 네? 아니 너 뭐 하는 하고. 내 사실 잘 몰라. 어? 가수야, 뭐 연기자야, 뭐 그 있잖아.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야설 작가입니다. 야설? 야설? 야한 소설. 야한 소설 작가야? 네. 그 네 뭐 작품이 뭐 있는데? 야한 소설. 원래는 그 야한 소설 쪽으로 그 준비를 하다가 이제 동영상 쪽으로 풀어내려고 유튜브 쪽으로 가서 밀크필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가만 있어 봐. 야 무슨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네 살아온 얘기를 좀 해 봐. 네 고향이 어디야? 저 고향은 저 수원. 그래 수원에서 태어났어. 네. 자. 어? 네. 그래서 가족 관계 어떻게 돼? 엄마, 아빠, 여동생 두 명 있어요. 아, 딸 셋이가? 네. 개그맨 김대희 그만아도 딸 셋이라 하던데. 아, 진짜요? 어. 짠하고 맛있잖아. 어, 건배사 해라. 아, 네가 했으니까 내가 할게. 파올라노 사행시 건배사. 파! 파올라노 맥주 마시고. 울. 울지 마. 지. 아, 라. 사행시인데 운동 못 띄우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누가 섭외했어요? 죄송해요. 됐어. 맛있어. 아, 야 이것도 락으로 또 맛이 또 다르네. 어? 네 그러면 유튜브 그 채널 하나? 네. 유튜버를 시작한 게 언제야? 한 5년 됐어요. 아, 5년이나 됐어? 네. 뭘로 시작했는데? 그냥 생방송하는 거 좀 이렇게 편집자분들이 올려주시는 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똑같이 고말쑥이었어요. 아 지금도 그 고말쑥 지금 그거 하고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와. 원래는 제 채널에 1인칭으로 찍는 걸 많이 올렸어요. 1인칭 연기하는 걸 많이 올렸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살려서 밀크필름으로 옮긴 거거든요. 좀 더 퀄리티 있게. 이거를 그래서 옮기니까 제 채널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고만쑥은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이야? 한 26만 명? 맞네. 네. 그 밀크 필름? 네. 그거는 곧 30만 명? 어? 그게 더 낫네. 그러면 그 두 개를 지금 그 같이 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러면 하나는 버릴 거야? 아니요, 같이요. 고만쑥을 버릴 거야? 아니요, 안 버려요. 아, 계속 하는 거야? 네. 같이? 네. 오. 아, 야, 밥 취하라, 이거. 밥 안 먹어도 되겠다. 난 이거 오늘, 이걸로 난 배 채울란다, 이거. 아, 이거는 약간 내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도 색깔이다, 이거는. 아, 이제 알았어. 이제 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어. 그 고만쑥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밀크필름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지금 더 네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 아이가? 네, 작가 겸 그리고 디렉터 겸 감독 겸. 작가 겸 감독 겸 디렉터는 무슨 얘기야? 감독이 디렉터 아이가? 아, 네 감독님은 따로 있지만 그 세세한 약간 포인트들은 제가 더 잘 아니까. 디테일? 네, 약간 디테일. 아, 네가 디테일을 담당하네. 네. 디테일. 맞죠. 이걸 먹어도 이거 이제 꿀꺽 마시는 그 목젖이 중요해요. 그렇지. 약간 그 진짜 섹시한 남자 배우들이 맥주 광고할 때처럼. 아 그래? 네. 그럼 네가 디렉팅을 해줘? 네. 아 좀 더 섹시하게 고개 들고 혀 집어넣고 꿀꺽꿀꺽 나는 그냥 물을 마셔. 입술 더 장 안으로 넣고 굴꺽 굴꺽 굴
껏 할게요. 배우 교체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런 디테일. 와! 어때요, 이 맛은? 헤비해. 무거워. 야, 맛이 각양각색이다. 이게 세 종류가 다 다르다. 파울라너가 이게 야 대단하네. 밀크 채널이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뭐 어떤 내용이야? 약간 보통 옆집 누나 아니면은 윗집 미씨 뭐 컴퓨터 수리기사. 옆집 누나는 뭐야?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선가 본 듯한, 들어본 듯한 거 있잖아요. 힘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옆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힘들게 질질 끌고 나와요. 섹시한 옆집 누나가. 그래서 조금 도와드릴까? 이러면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도와주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아, 나오는 거야. 천장이 다 끝다야. 그냥 한기범이라 생각하십시오. 한기범 씨는 안 해. 제 별명이 한기범이에요. 학교 다닐 때? 아, 지금도. 제가 인터넷에서 4m까지 늘어났어요, 소문으로. 뭐 키가 77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자니까 속였을 거다. 그래서 80으로 갔다가 실제로 봤는데 나보다 머리 한 통 더 크더라. 내가 봤을 때 85다. 하다가 2m더라. 아니, 2m50이더라. 야, 걔 일어나면 인공위성 마중 나온다더라. 지금 4m까지 늘어나고 제 발 사이즈 지금 300대가지고 이제 밋밋해가지고. 사실 니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 네. 그래서 왔나 보다고 심판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그니까요. 그 이제 댓글 중에 아, 욕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 뭐 이런 뭐 댓글도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욕을 잘하나? 저 약간 컨셉이 1진 컨셉이 많아가지고. 1진? 제가 유튜브에 확 녹아든 게 1진 연기를 많이 했어가지고요. 웹드라마 같은 데서 확 녹아들었거든요. 아, 1진 연기를 했어? 네. 해봐라 한번. 뭐 대희야, 우리 서른 살 때까지 서로 결혼 안 하면 우리끼리 결혼하는 거다. 그래. 이런 아니. 이런 능글맞은 찐따가 어딨어요. 아니 그냥 받아준 거잖아. 아니 근데 근데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하면은 아 알았어. 아 쫄면 돼? 네. 알았어. 야 대희야, 너랑 나랑 서른 살 때까지 그때도 애인 없으면 우리끼리 결혼하자. 어? 대답. 대답. 착하네. 대희 내 거지? 야, 네 남친 지나간다. 그냥 연기지? 연기예요. 와, 사람 그냥 그 쫄리게 만드네. 어?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꼰대이 채널의 시그니처인데. 네. 최초 공개야, 최초 공개. 고말 속의 최초 공개. 네. 꼰대이에서만 공개하는 최초 공개. 네. 뭐냐고요? 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좋네. 짠. 아. 근데 아까 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절했는데.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 새해 용돈. 근데 뭐 내가 뭐 새해 사는데 뭐 니한테 절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니가 그냥 한 거지. 대희야,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야.
아이 쟤네 수만이 까봐. 미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없어요. 아재 개그 배틀 할 때 와줘서 도와준 건 고마운데 내 지금 지갑이 지금 없어. 그래 자 가라 이제. 100대 맞아야겠네.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